아, 배고파 죽겠네. 짚라인 타고 나서 배가 완전히 꺼져버렸어. 형이 너무 좋았어, 진짜. 오. 우와! 아, 이거 그거구나, 커버. 떡갈비에 비해 노래가 너무 퉁퉁 튀는 거 아니야? 야, 떡갈비를 퉁퉁 구워. 떡갈비에 비해 노래가 떡갈비 너무 구워. 발랄한데? 이렇게 이각인가? 여기가 뭐라, 한눈가득. 아. 드디어 먹은 거야. 너 봐. 울금 돌떡 정식.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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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뭔가 진영이 형이 추천해줬어. 여기가 제천이라고 올해 도시 뭐 뽑혔대? 그래서 진영이 제천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충주도 가깝다고 제천 가서 먹으라고 떡갈비 추천해줬지. 우리의 충주 여행이 끝나가고 있어. 그래, 뭐 안 남았네 이제. 겨울에 스키장 가자, 스키장. 어, 오드는 작은 누나 놀러 갔을 때 타고 배가 고파서 미리 꺼내놓겠다는. 아, 너 누나 둘이구나 너. 응. 부럽다. 동생, 넌 동생. 응. 이 고3이야. 수능 봐야 돼. 어. 엄청 바쁜 시기네. 근데 지금 신났어. 왜? 수시가 된 거야? 아, 수시가 됐다고. 아, 됐어? 그러면 뭐 거의 무슨 우리 그랬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수시 되면은 거의 학교 학교 나오지 말라 그러고. 놀러 가! 근데 나 겁나 뭐라 했어. 야, 약간 좀 뭐라 하나? 내가 뭐라 했어. 놀지 말고 공부하고 수능 잘 보라고. 아, 수시 붙었는데 뭐. 그래서 수능 잘 봐서 더 좋은 데 들어가라고. 수능의 정확한 나의 성적을 알 수 없어. 난 수능 나 얼마 받는지도 몰라. 어느 정도 참 고1 때부터 연습생 들어가고 나서는 손을 떼버렸지. 다들 열심히 했는데. 나름 엄청 열심히 하는 거. 생각나는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그거 했냐? 그 성적에 따라서 반을 ABC로 나눈다? 이동 수업. 아, 이동 수업. 수준별 이동 수업. 시험 점수에 따라서 이제 1, 2, 3반 나눠. 근데 우리가 공학이었는데 반을 이렇게 남녀 나눈단 말이야. 근데 반이 좋으면 이렇게 같이 섞이는 거야. 아, 진짜? 근데 내가 수리를 원래 잘했거든. 수학 수업 때 글로 갔는데 신세계였지. 아, 야, 잤다. 우리 아예 남녀공학 아예 이렇게 같은 반에 훨씬 이상하네. 남녀공학이라는 이름의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나누나. 왜 남녀공학이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 남고 그것도 애매. 그럴 바에 남고도 애매. 불필요한 노력을 해. 밥을 못 먹어, 정신이 없어 지금. 밥 먹을 때 음식 줘야지. 아, 말 안 하는데. 나 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밥을 전체적으로 먹지. 이거 봐. 우리도 막 엄청 멤버들끼리 엄청 수다스럽다가 밥 오면 아무것도 말안 해. 무조건 밥 다 먹고 있는 거야. 밥 먹으면 멤버들 다 보여, 성격이. 난 종일 밥 먹어. 알지? 신우 형 천천히 종일 먹어. 멤버들 지켜보면서. 진영이 형 항상 이렇게 휴대폰 밥 먹고 핸드폰은 무작정 먹고. 저는 뭘 핸드폰 보면서 먹거나. 아, 진짜? 그냥 먹거나. 핸드폰 하면서 밥 못 먹겠는데. 아, 고맙습니다.
이건 뭐지? 콩인가? 콩인가? 콩이죠. 너로 많은 너. 그리고 레드비즈. 나 그 미친 합성사 지금 야, 합성 쩔었지? 장난 아니지? 난 너가 직접 했으리라고도 생각도 못해. 나 열심히 만들었다. 그럼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쓸데없다니. 널 위해서 만든 거야. 바나나? 뭐라고? 바나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바나나 이렇게 잘했냐? 이 뭉쳐. 어, 짚보잖아. 장난 친 거지. 아, 노린 거지? 응. 브로콜리 많이 먹어. 응. 다크서클 너무 심하더라. 다크서클 없애달라. 응. 닭갈비를 생각한다. 엄청 좋아했다. 밥집이래. 밥 나오기 전에 밥, 반찬 다 먹겠는데. 먹네. 나왔습니다. 와, 대박. 와우. 고맙습니다. 우와. 짠. 도토리. 짠 같은 거 하지 마, 임마. 도토리. 도토리 왜 써요? 도토리도 먹냐? 대구인가? 응, 먹는 거지. 도토리를? 도토리 먹지, 도토리 먹도 먹는 거야. 도토리를 요리,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생으로 먹는다고? 아니, 이거는 짧았잖아. 진짜? 먹어봤어? 아니, 짧았잖아, 지금 딱 봐도 이거. 야, 너 좀 이상한 거 같아. 도토리 먹는다고? 할 거 없어. 우리 다, 우리 알아서 뜯어먹어. 무슨 햄버거 패티 같아, 떡갈비가. 엄청 커. 맛있게 먹을 거. 너도 맛있게 먹을 거. 나 이제 무서워 보고 들어간다. 콩? 뭐니? 맛있구만. 너무 구워. 너무 부러워. 도토리 정말 먹는다고? 도토리 먹는다고. 이거를? 인터넷 쳐. 까서 먹는 게 아니야? 아, 검색해. 뭘 검색해? 아. 까졌잖아. 응? 까진 거야, 이거. 까진 거야, 그게? 아닐걸? 봐봐. 눌려지잖아. 까졌어. 아, 눌려지긴 하네. 도토리 먹어, 안 죽어. 먹을 수 있나요? 이런 멍청한 질문하는 사람이 없나봐. 너 이제 너 먹나요? 몸이 정은기야, 먹어. 너 먹을 수 있으니까 넣어주겠지? 응. 진짜 맛있겠네. 나 원래 돈을 벌면은 차를 바꿔드리는 게 처음 목표였다. 약간 돈 받으면, 정산 받으면 아빠 진짜 한참 엄청 오래 탔어, 내가. 고등학교 그때부터 계속 탔으니까 아, 내가 돈을 벌자마자 바꿔드리자 딱 마음 갖고 있었네. 돈을 벌기 한 1년 전인가 반년 전인가 차를 바꾸시는 거야? 내가 아, 아버님께서? 응. 내가 속사로 들어가니까 밥값이나 이제 생활비가 많이 준 거지. 내가 그리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다니니까 아... 돈이 생각보다 이렇게 여유가 생겼나 봐. 아, 집이 무슨
내가 알던 집이 아니야. 집 차 바뀌고 막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해외여행이나 제주도라도 가라고. 근데 와. 아빠가 일 쉬는 걸 싫대. 그럼 너랑 같이 하면 갈 걸 그래? 내가 같이 가는 거 아니고. 근데 내가 시간이 딱히 그렇게 안 되니까. 7월 달에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고 갔다가 일본에. 응. 근데 진짜 좋았어. 진짜 뭔가 힘든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내년엔 네가 먼저 시간 내서 먼저 말해줄게요. 응? 쭉 스킬도 있어 이제? 이제 컴백기니까 빠지겠구만. 누구랑 노냐고 이제. 내가 밤을 해야지. 난 좋아. 난 좋아. 난 죽어. 난 좋아. 아 영화 봐야 되는데. 그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영화도 안 본 지 오래됐다. 뭐 아니야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본 게 그걸 알고 있는데. 아. 혁이랑 켄 형이 있었나? 있었을 거야 아마. 넷이서 아주 재밌는 영화를 봤지. 야, 제목 뭐였지? 뭐지 그거잖아. 야, 우리 보면서 오호. 와. 왜 다 조용해? 다들 다 맨 뒷자리 앉아가지고. 맨 줄줄 앉아가지고. 맨 뒷자리 이렇게 커플석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 와. 서로 눈치 엄청 봐. 그 뭐였지? 나 궁금한데. 아 뭐였지? 남자랑 그런 영화를 볼 줄이야.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봤는데. 혁이가 1차 충격 받고. 형. 근데 뭐 성인인데 볼 수도 있지. 그치. 친구끼리니까 보는 거지 그런 건. 아 맞다 그거 알아? 어. 나의 취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 진짜? 어. 진짜 유일무이하게 너밖에 없어. 부모님 앞에서는 점잖아 보여야 되고 형들 앞에 내가 챙겨주자니까 형들. 너가 쎄? 쎄면서? 그건 몰라. 아 그래? 많이 먹으면 많이 마시냐? 그건 아닌데 형들도 많이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산들이랑 같이 많이 먹어. 둘이? 산들이랑 캐니언 아니면 산들이랑 친구들 내 친구들 같이 해서 많이 먹는데. 근데 너랑 있으면은 슈가랑 같이 있어. 편해지나 봐 나. 아니냐? 너가 이런 존재야 임마. 갑자기 약간 고교 시절 그거 아냐? N형은 자기가 학교에서 완전 장난 아니어서 발렌타인이나 빼빼로데이 하면 선물이 항상 쌓여있고 막 쓰러질 정도로 막 이렇게 높이 쌓여있고 막 그랬대. 넌 그런 거 없었어? 다 없었어. 뭐 하고 살았어? 아 진짜 나는 친구들이랑 게임밖에 안 했어. 나 고등학교 때. 나도 맨날 게임 농구 노래방. 나는 내가 잘생겼는지도 몰랐어. 아직까지도 몰라. 아, 마찬가지야. 약간 그런 건 있긴 했어. 근데 진짜 그랬었는데. 근데 뭔가 들어보니까 약간 떤다. 뭐야? 아, 그 웃음 겁나 진짜. 민망함 터졌어. 웃음 방금 쩔었어. 민망함 터졌는데 이게 내가 농구할 때 여자애들이 엄청 농구할 때마다 엄청 쳐다봤어. 농구할 때 멋있어. 딱히 나한테 대신 안 하더라고. 나 그 약간 그거 있었어. 약간. 내가 낯가림 엄청 심하잖아. 그래서 번호를 누가 나한테 물어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딱히 안 그러더라. 아 진짜? 내가 여자였으면 그랬을 텐데. 아 너가 여자였으면 안 받았어. 너 같은 여자 온다면. 너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야? 아. 너한테 가서 홍빈아. 나에게 7%의 애정을 갖고 있는. 그렇지. 나 여자였으면 홍빈아. 멋있다. 맞다. 너 옆에 얘한테 좀 전해줘. 편지를 얼굴에다. 나중에 친구들한테 들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누가 너 잘생겼대? 그러면 난 그냥. 아, 그래? 관심이 없거든.
아 그래? 빵까지 해라. 그리고 난 또 피자 먹는 향이 향했지. 엄청난 놈이었어. 학교는 그냥 조용하게 다녔구나. 나 진짜 조용히 다녔잖아. 나도 조용하게 다니긴 했는데. 아니 조용하면 끝판왕 해야 될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엄청 먹었네. 원래 잘 안 남기는데 안 남길 수가 없네. 먹는 것도 똑같이 남기냐? 따라하지만 이상하네. 불 따라 얘 이런 걸. 아 배불러. 봐봐 배불러 따라했잖아. 아 따라쟁이 보소. 아, 우린 먼저 해야겠다. 아 여기가 없네. 아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너. 와. 와 날씨 좋아. 역시 해가 떠야 돼. 몇 시지? 아. 12시 됐을걸? 1시 정도밖에 안 됐어. 아 이렇게 여유로운데 행복하다. 날씨 좋고 여유롭고 짤막한 아니, 여행인데 너무 짧아. 짤막한 여행. 아, 짧아도 이런 짧은 여행은 없을 거야. 진짜 너무 그냥 계속 아쉬워. 뭔가 아 이제야 좀 이게 날씨 딱 그러니까 해뜨고. 날씨도 풀려가지고 아 지금 뭘 해도 다 좋은 날씨인데 날씨 풀렸는데 돌 던지고 놀아보고 있을까? 한 붙을까? 야, 작은 돌 많다. 포트리스 아, 한 번에? 진짜 이 좋은 날씨에. 포트리스 아. 한 번에? 김치 좋은데 풍경이네. 네 이제 뭐 하러 가야지. 약간 또 다른 액티브한 거를. 아까 근... 보니까 무슨 모노레 같은 거 있던데. 어어 맞아 봤어. 가자. 아니, 소화 좀 시켜야겠어 이제 풍경 보면서. 날씨 완전 좋아. 와. 지금 당신은 이사를 간다. 새로 가구를 들여놓는다면 무엇부터 들여놓을 것인가? 침대부터. 어, 나도 침대. 일단 자야지. 아, 좋아. 아주 질문 좋아. 아, 정말 어렵다.